얘들아, 니들 봐봐. 내가 독해 그 답지 있잖아. 독해 답지 설명돼 있는 걸 내가 그대로 너희들 놔뒀잖아. 근데 답지가 필요합니까? 네, 필요해요. 네,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그걸 외워, 그 뭐는 외워. 근데 어제 너희들 남학생들 고친 거 보니까는 약간 거의 내가 알려준 대로 안 하고 무슨 뭐 소실됐다 뭐 그런 말을 쓰던데. 이거 이게 단걸로 다 외워서 쓴 거예요.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알려준 걸로 해. 오케이? 네. 답지 다 줘. 답지 이름 써서 주세요. 아니, 그냥 이름 안 써도 되겠다. 답지 주세요. 답지가, 도움이 더 안 될 수 있어요. 답지. 답지 줘. 받아줘. 하나도. 네. 그러면 지금 영상 보고요? 영상 보고 하세요. 시간이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 답지 보면은 답지 보고 베끼는 거 밖에 안 돼. 알지? 너 왜? 줘. 왜? 네? 왜? 왜? 하나도 안 했는데요. 답지 주세요. 진미도. 하나만. 그래요? 여기 답지에 의존하면 안 돼. 알지? 그래. 내가 지금 영상 찍어서 하기 때문에 영상 보고 보고 다시 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나한테 질문하세요. 알겠지? 오케이? 자,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남학생들 언제 내가 테스트 볼 때 여기 들어와서 본 사람 있어? 복수 테스트? 그 얘네가 밖에서 봐도 된다는데. 여기 들어와서 봐. 알았지? 한 명씩. 오케이? 이거 밖에서 봐도 된다. 이거 명지 내가 언제 들어와서 봐야지. 아무튼 여기 들어와서 봐. 알았지? 그리고 할 때 각각 본인으로 봐서 해야 하는 거니까. 알았지? 그래야 너희들 실력이 그거 하는 거야. 알았지? 너희들 위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네, 다 붙었어요. 다 붙었어? 네. 얘들아, 그래. 해봐. 뭐야, 시간. 자, 읽어. This accomplishment. 자, 이게 accomplishment예요. 지민이는 그 뭐야, 다음 주에 올 때 갖고 오고. Accomplishment, 그 다음에 is result. 이게 result. Result. Result of the fine. Group of professional engineers and skilled craftsmen you assembled on site and of the individual skill and dedication of your project manager 뭐야? David Wallace. 자, 이렇게 하고. 그래요. 이게 너희가 한글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의역된 거를 좀 참고하면서 할게요. 이게 좀 쉽지 않아요, 문장이. 그래. 자, 그러면 한번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자, 해볼게. 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this accomplishment야. 그 뭐야, 레전드 영상 찍혀지고 있냐?
그게 검은색 버튼이 있으면 되는 거야? 네. 아 그래. 자, accomplishment 이거 조금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자, accomplish는 달성하다, 성취하다거든요. 근데 여기에 먼트가 들어갔지. 먼트가 들어가면 명사를 나타내는 거야. 품사가 명사야. 명사. 이런 거 다 적어. 다 적어. 알지? 이게 성취 업적이에요. 그러면 성취. 성취 업적. 자, 그러면 이 성취 성취는 자, 이 성취는 그다음 뭐야? 뭐뭐이다. 자, 이 성취는 뭐뭐이다. 자, a result of. 자, result. 자, result가 뭐예요? 결과예요, 결과. 결과이다. 뭐뭐이다. 이 성취는 어떠한 결과이다. 근데 of지. 그러니까 뭐예요? 뭐뭐의. 자, 뭐의 결과이다. 뭐의? The fine group이지. 자, fine은 뭐 멋진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의역된 거를 잠깐 볼게요. 잠깐만. 여기서 fine은 뭐 뛰어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뛰어난이라고 적으세요. 이제 너희들이 이제 해석할 때 이렇게 하라고만. 뛰어나는 그룹. 근데 오브가 또 나왔지. 이제 또 뭐 애가 되고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엔지니어스. 자, 프로페셔널 하면은 뭐 전문적인이죠. 전문적인 그 다음에 엔지니어스. 자, 엔지니어가 뭐다? 엔지니어 그냥 개발자. 뭐 개발자, 공학자 이런 거야. 개발자, 공학자. 그리고 그리고 스킬드 이렇게 나왔지. 자, 스킬드가 뭘까? 솜씨. 오늘은 이 한 문장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스킬이 뭐야? 기술이지. 기술을 가지냐? 그러면은 뭐냐면 그 기술자 뭐 숙련된 숙련된 그 다음에 여기서 크래프트맨이 기능인이라고 나왔어요. 기능인들. 크래프트가 뭐 공예라는 뜻이거든요. 공예, 뭘 만든다라는 거요. 그래서 뭔가 공예품 같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 그런 숙련된 기능인들. 근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 내가 일단 하고 나서 정리해 줄게. You assembled on site. 여기서는 뭐 현장에 투입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on site가 이게 현장이에요. 자, 현장에 자, 여기서 이렇게 닫아주고 자, 여기 assemble 있잖아. 자, 어셈블이 뭐야? 모으다. 모으다 어떻게 알아? 나를 봤어요. 아, 봤구나. 그래, 너희들 그거 거기 나오잖아. 영화 어디 나와? 어벤져스 어셈블. 어벤져스에서 그 캡틴 아메리카 어셈블 그러잖아. 네. 뭐야? 모여라 그런 거야. 그지? 한국말 하니까 조금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러면은 당신이 자, 어셈블이 모으다라고 그랬어. 그러면 당신이 현장에 모았더니야. 자, 이게 SV니까. 자,
당신이 모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모으다 있잖아. 모으다가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할까 안 필요로 할까? 필요해요. 필요하죠. 왜 필요해? 뭘 모으는지. 뭐를 모으는지.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어쨌든 말이야 타동사야. 타동사. 그러니까 VT야. 타동사니까 목적어 나와야 되는 동사야. 그치? 못 간대. 그렇지. 근데 안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어때? 불완전하지. 목적어 필요한데 안 나왔으니까 불완전하잖아. 불완전한 뭐라 그랬어? 관계대명사라고 그랬지. 무슨 격?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내가 어제 얘기했지? 어젠가 근데 그지? 여기에 목관대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관계대명사가 뭐라 그랬지? 관계대명사 앞에 나온 선행사를 앞에 나온 명사를 뒤에 잡으로 꾸며준다 그랬지.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를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당신이 현재는 모았던 그래서 끝이 뭐뭐 했던 니은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야. 이해했어? 당시 현장에서 모았던 그런 숙련된 기능인들과 그리고 전문적인 공학자들의 그런 그 멋진 그룹의 결과이다라는 거. 그래서 잘 봐. 여기 가로 열린 거 한번 여기 닫아줬고 여기 열린 게 여기 닫아주고 또 여기 열린 게 여기 닫아준 거. 가로가 네 개가 들어가. 알겠어? 자, 여기 end 이렇게 나오는데 잘 봐. end 넘어가기 전에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할게. 알았지? 오케이? 잘 봐. 이렇게 할게. 이 성취 업적은 이거의 결과인데, 잘 봐. 내가 한글로 그냥 해줄게. 그냥 거꾸로 한번 해줄게. 거꾸로. 알겠지? 오케이? 자, 결과인데, 뭐 결과냐면, 당신이니까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누구야? 와이프. 아니, 누구한테 쓰고 있어, 지금 이거를? 주식회사. 그, 데이비. 건설회사. 건설회사. 건설회사한테 쓰고 있잖아, 지금. 그럼 유는 누구야? 너 건설회사한테 너야, 너. 건설회사 당사자. 건설회사, 너가 모았던, 건설 회사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해야 돼? 누구를 모아야 돼? 그거 건설할 노가다. 그렇지. 노가다 뛸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야. 네. 맞지? 그러니까는 네가 건설 회사가 현장에서 모았던 이해됐어? 모았던 이걸 하나로 보는 거야. 이거. 이게 이 프로페셔널부터 여기까지가 다 선행사야. 얘가 이 U 어셈블 얘가 이걸 다 꾸며주고 있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러면 너 자기가 모았던 이것부터 가는 거지. 전문적인 공학자들과 알겠어? 그러니까는 뭔가 전문성이 있는 엔지니어들과 그다음 뭐 숙련된 기능인들. 그러니까는 공학자들은 뭐야? 대가리 좀 쓰는 사람들이지. 예? 대가리 좀 쓰는 수조임에 좀 화이트 컬러 이렇게 화이트 컬러.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뭐야? 블루 칼라. 실제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노가다는 사람들.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너희 회사가 모았던 전문적인 공학자들과 훌륭한 기능인들인데 그 기능인들의 뭐? 멋진 뛰어난 그룹이야. 알았어? 그래서 얘네들의 멋진 그룹이라고. 얘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는 거야, 지금. 알았어? 그런데 이 한 그룹으로 따지는 얘의 결과라고. 이해됐어? 뛰어난 그룹의 결과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뛰어난 그룹의 결과이다. 뭐가? 이 업적을.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 업적을 뭐 했어, 얘네들 지금? 얘네들이 뭐 했어? 건설회사가 뭐 해줬어, 지금? 그 화재로 불탔던 그 본사를 어떻게 했어? 복구해줬어. 그렇지. 복구해줬잖아. 재건축해줬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업적이란 뭐야? 그거야. 다시 본사 건물을 세워준 거.
이해했어? 이 성취는 이러한 사람들의 결과라고. 이러한 사람들이 열심히 해줘서. 이해됐어? 오케이? 자, 오, 시간 없네. 자, 한다. 자, 엔드 나고 오브 나왔지. 어? 잘 봐. 여기 오브 조금 그러다. 오브 왜 나왔냐면, 잘 봐, 저거. 여기 오브 왜 나왔냐면, 여기 오브 있지. 여기 오브랑, 여기 오브랑 병렬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그러면, 여기 1번의 결과이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는, 네가 했던 일을 하는 거에 결과다. 그리고 2번에 또한 2번의 결과라는 거야, 지금. 이랬어? 얘가 이거 했던 1번의 결과이자, 그리고 또 5부 이하라는 이거의 결과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근데 뭐예요, 이제? 여기 해볼게. Individual skill and dedication of your project manager. 이렇게 나왔어. 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알겠지? 잘 봐. Individual skill and dedication 이라고 했어. 자, individual, 저거. 개인적인이라는. 자, 개인적인 기술. 오케이? 그리고, 자, dedication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건 헌신이에요, 헌신. 알겠지? 개인적인 기술과 헌신. 근데, 오브니까 뭐뭐 의겠지. 자, 뭐해? 너의, 당신의, 그러니까 당신이니까는 그 건설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그냥 하시면 돼. 그냥 프로젝트 매니저인. 이게 동격이야. 너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데이비드 월레스에가 돼야 되는 거야. 데이비드 월레스에, 이 사람인 데이비드 월레스의 개인적인 기술과 헌신의 결과이다라는 거. 이해됐어? 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결과라는 게 몇 가지를 갖고 있는 거야?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한 그룹이 열심히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프로젝트를 했던 이 매니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담당자. 그 담당자의 개인적인 기술과, 그 다음에 헌신. 그 팀도 잘했고, 이 담당자도 잘했다는 거야. 무슨 말이 됩니까? 오케이? 어. 헌신이랑 뭐예요? 어? 뭐? 개인적인 기술과 헌신. 그러니까 이거. 이거. 당신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데이비드 월레스의 그의 개인적인 기술과 헌신의 결과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지? 오케이? 이 문장 하나도 굉장히 뭐, 간단하지 않죠? 그치? 이거는 고1 수준이 아니야. 문제를 좀 고1 수준이 좀 잘못 낸 거야. 이거 고2 정도 되는 거냐. 아무튼 설명했다. 알겠지?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마무리할게. 너희들, 자, 우리의 숙제는, 자, 중의문법은, 저거 좀 꺼줄래? 자, 중의문법은 다,